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주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비 목사님의 입술과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입과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이것을 듣고 있는 글로벌 홈처치의 가족들과 이 메시지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모든 자들 또 앞으로 들을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귀와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8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자들, 즉 그 불과 유황이 타는데 그게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 자가 이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흐릿하게 만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그죠? 손이나 이마에 뭘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자, 마치도 뱀이 하와한테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포하신 그 언약을 뭉뚱그리는 사람,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 그죠? 그 자가 바로 이제 그야말로 영적인 음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단체의 위에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단체와 그들과 다 지금 하나가 된, 그죠? 한국의 교단들. 근데 그 맨 위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 대언 때도 나왔는데, 예언 대언 때도 나왔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수장, 높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그 기사가 나와요. 근데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황 지금 현재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교황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들 중에 캐톨릭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 종들한테 이런 경고를 시키시지 않겠다고. 왜냐면 빨리 하나님의 군사들을, 그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릿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귀중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는 것이다. 천국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 그 모든 단체에서 나와야 된다. 또한 이건 받아도 된다. 666 베리지금 진승표가 아니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한 그 교단과 하나가 된 한교총에서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너희가 순종 안 하면 그날이 와도 너희들은 순종 안 할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도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무슨 수로 구할 수 있겠느냐.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게, 다르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말을 그냥 하고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아, 안 지켜졌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지켜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말을 좀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에게 인사하는 자, 그들을 집에 들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옥에 보내신다 그러면 보내시는 거예요. 어저께였나요? 회무사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일이 있어서 차 타고 가는데 저희가 쓰는 그 GPS가 좀 방향을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랬는데 보니까 저기서 불이 나더라고요. 프리웨이 고속도로 옆에서 불이 나는데 어디서 불이 났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그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돌고 돌고 계속 돌게 하더라고 이 GPS가요. 그죠? 잘못 가르쳐줘서 길을. 그래서 또 거기 프리웨이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커다란 트럭이 이렇게 그 난관을 쳐가지고 그게 뒤집어져갖고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주님이 딱 시키시는데 주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인생에서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이 천국의 맨 밑에 자리라도 그 회개하는 방이 있거든요. 천국이지만 그 막 무도회 가고 파티 가기 전에 회개하는 깨끗해지는 회개해야 되는 반성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라도 제일 낮은 데라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지금 와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수 없나요? 저 영혼이. 왜냐면 그 트럭이 커다란 트럭이 난관을 부딪혀서 불이 나니까 보통 그렇다면 이제 즉사한다 그랬죠? 목사님이 보통은 즉사한다고 그죠? 불이 확 터져서 팡 터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그 기도를 시키시려고 제 전화기 중에 GPS로 쓰는 전화기가 항상 영어로 얘기해주는 GPS거든요. Make a right, 뭐 어디 어디서 make a right 하세요. 응? 영어로. 그리고 make a left, 뭐 몇 마일 후에 make a left 하는데 어디 어디로 빠지세요. 그죠? 영어로 얘기해주니까 훨씬 그게 쉬운데 이게 갑자기 한국말로 나오는데 한국말은 그 영어 길을 얘기를 안 해줘요. 한국말로 나오는 GPS는. 그냥 뭐 3마일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뭐 0.5마일 가다가 뭐 좌회전하세요. 요 말만 하거든요. 근데 그 전화기가 한 번도 한국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헤매게 됐어요. 그냥 길 잃음 안 하고 배무사님이 이제 응?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미스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왜 영어로 얘기 안 하고 왜 한국말로 얘기하지? 네? 주님께서 일부러 저희를 세 번을 거기를 돌게 하시면서 결국엔 그 사고를 보면 더 가까이 보면서 그 트럭 운전사 사고 난 그 트럭 운전사를 위해서 불타고 있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요, 목사님. 더 영혼 구원에 대한 더 간절함. 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누가 됐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동시에 뭘 느꼈냐면 주님께서 어떤 걸 느끼게 해주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저하고 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전달할 때에 그거에 순종을 빨리 안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하면 미안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다 지옥 가거든요. 근데 가만히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스운가 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죽은 그죠? 그 죽어가는 그
그 트럭 운전사 그 트럭 그죠? 그 큰 사고를 보고 아 영혼 구원이 정말 절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느낀 것처럼 성령께서 저를 느끼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는 입신을 해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봤잖아요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영안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왜냐면 책 쓰는 게 사역이었으니까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그죠? 지금 5권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지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요거 하나 잘못해도 지옥 갈 수 있구나 회개 안 하면 아 요거 하나 그랬는데 지옥 가는구나 하고 어머나 정말이구나 하고 저는 그 이미 많이 봐서 아는데 우리 글로벌 홈출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눈팅하면서 보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러나 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나 피로배 목사님하고 홍혜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눈팅으로 보는 사람들 순종은 안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지옥에 간대는데 안 믿는구나 근데 보니까 저는 10년 이상을 봤기 때문에 영안으로 입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사역이니까 알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저는 그만큼 지옥을 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 때 그걸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순종 안 한 사람들은 지옥을 저만큼은 안 봤잖아요 영안으로 입신해서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옥을 저만큼은 안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죠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제가 입신하기 본격적으로 입신해서 천국 지옥 주님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을 처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님이 제가 입신해서 처음에 그죠? 본격적으로 책 쓸 때 지옥을 처음에 보여주실 때는요 저는 기절했었어요 기절을 해갖고요 딱 잠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깬 상태에서 영안으로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옥에 가자마자 저는 기절을 했었어요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냥 뱀의 그 눈만 봐도 하도 징그럽고 크고 너무 생생하니까 저는 기절을 계속했어요 어? 기절을 하고 그러면 기절이 뭐냐 기절해서 전 잠자고 일어난 거서 어 이상하다 보통 주님이 입신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가라 그리고 배웅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들도 배웅해 주시고 하는데 왜 어디 자다가 내가 일어났지? 보니까 제가 기절을 한 거더라고요 배우사님 어제 그 사고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진짜 뭐 한순간도 한치 앞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다가올 천국도 없다라는 거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 스타일만 봐도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그 삶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운전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막 끼어들고 신호등 뭐 깜빡이라고 그러죠 네. 시그널도 안 주고 끼어들고 이게 이제 운전 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또 인식도 될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참 저러다가 큰 사고들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한순간에 네. 저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람들은 진짜 한치 앞도 모르면서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으면서 네. 인생을 막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 지옥 천국을 알려드려서 네. 진짜 그것이 있고 네. 참 그리고 우리가 그 알려드리는 건 주님은 당연히 그 노고를 아세요 네. 노고를 아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땅에서 뭐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한 영혼에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먼저 네. 영혼 살리는 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천국에 가서는 이제 안식을 한다는 거죠 네. 충분히 주님과 함께 네. 영원히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고 네. 영원히 그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 오늘 뭐 저도 이제 찬양 이렇게 드리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주님과 함께라면, 네, 어디를 가더라도 천국이고, 아, 네, 지옥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거든요. 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임재가 빠지고 주의 말씀이 없는 삶은 지옥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내가 지옥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살면, 내가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면 그것이 천국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날마다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네, 천국 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하고 기도 한 번 더 해주게 되고, 네, 진짜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네, 끝까지 견뎌서, 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 꼭 지켜서, 네,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네, 매일 하게 시키시면서, 네, 결국에 천국은 그 짐승의 표를 다 나눠주면 이제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표 받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끝이 오거든요. 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네, 표 받지 않도록, 네, 표 받지 않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네, 그걸 지금 저희가 바라보면서 가는데, 아, 참 이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네, 이것을 진짜, 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14만 4천, 네, 입맞지 않은 자처럼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내 들어가게 하옵소서. 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네, 주님 바라보시고, 네, 그 14만 4천에 속하는, 네, 거룩한 무리가, 네, 되시길 저희도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광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너힐링 하고 싶다고 저하고 피라미 목사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그 영성학, 그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성을 그 이너힐링 해주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지금 순종하시는 분들만 해드리고 있어요. 섬겨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성화 몇 번을 보시고 되냐면요, 제목이 어이할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성화 12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필요한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순종하신 분들만 지금 이너힐링으로 섬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거 저희들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한테 선교 후원 해가지고 농협은행이라고 쓰인 게 있는데, 농협은행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셔도,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안 보내주신 분들도 위해서도 우리 매일 기도하지만,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가 보내주셨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 해드리고, 또 제가 그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요, 농협으로는 보내주지 마시고 우리 은행이나 페이팔 통해서 성경금 해주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더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허락해 주시면 천국이나 지옥을 입신해서 영안으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네, 잠깐 같이 기도하죠. 알라바라비아리아타 이알라보리올로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로 우리 우리 되이세 우리 모두를 씻어주소서. 알라바라 비아리아타 알라바라 비아리아타 알라바라 비아리아타 알라바라 비아리아타
있었던 목사님인데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남자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눈은 눈 알대로 하나하나씩 옆에서 그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하나씩 빼고요. 또 혀를 쫙 잡아당겨서 혀를 칼 같은 걸로 마치 그 사시미 칼 같이 날카롭고 이게 샤프한 걸로 긴 걸로 혀를 쭉 빼더니 자르고요. 그리고 머리는 가운데로 또 도끼 같은 걸로 자르고요.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자르고 왼팔은 왼팔대로 자르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반을 쫙 갈라서 다 동강동강 다 이렇게 자르는데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고 나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몸이 정상으로 되더니 그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나왔던 목사님이었는데 옛날에 경제에 관한 그러한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WCC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아직 안 나오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회개하도록 커다란 병도 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안 나온다고 또 앞으로도 그 이미 회개 기회가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 목사님이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잘려지는 이 벌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이 죽고 나서 지옥에 와서 이 벌을 받게 될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나의 종을 통하여 경고하는 이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지옥에 또 어떤 분이 계신데 유명하신 조금 이분이 유명하셨나 봐요. 여자신데 성직자였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에 서 있던 분인데 성직자인데 여잔데 보통 지옥에서 여자 남자들은 빨개 벗지만 죄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벌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수녀복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수녀가 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천주교 그 캐톨릭 밑에서 일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인데 예수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잘못 그 캐톨릭 밑에 있으면서 그것을 잘못 가르쳤다고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와서 지옥에 와서 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 수녀님은 어떤 벌을 받냐면 위에서 창 같은 것이 이렇게 위에서 탁 몇 개가 이렇게 착착착 위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깨에 이렇게 딱 꽂히고 또 밑에 발목은 뱀 구렁이가 이렇게 묶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방에 사지를 이렇게 끈에 묶어서 쫙 잡아당기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발에는 뱀이 묶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치 저쪽에서 줄로 잡아당겨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수녀님이 주님한테 여쭤봅니다. 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성직자로 수녀로서 바쳤는데 왜 제가 여기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구원이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네가 어떻게 그거를 가르칠 수 있냐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속았냐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은 마치도 하와가 뱀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처럼, 거기에 속았던 것처럼 예수가 없이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고 또 그걸 그렇다고 가르치는지 주님께서 그 하와가 뱀한테 속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하시면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도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보고 싶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천국도 좋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회개해야 되는데 지옥을 한 군데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시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스크린으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들 중에서 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무리 안에서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순수하게 나중에 사살, 암살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 세상에서 더 인기를 얻거나 어떤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대면해 주시는 그 테이블 앞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프레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저희 앞에 못자국 구멍난 그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못자국을 내가 나의 종 홍혜선 선교사와 피르베 목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못자국을 봐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나의 이 못자국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마귀한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나의 이 못자국을 기억하여라. 오늘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 같은 걸로 짜여진 이렇게 샌들 같은 거를 신으신 발을 보여주시면서 발등에도 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못자국을 잇는 것은 마치도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에 어긋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네피림 시대에 나오는 불법의 시대,
그 불법의 시대에 일어나는 그 죄를 진 것과 지금 너희들이 나의 이 못자국을 잊는 것과 잊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흙으로 지어진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은 5분 후의 일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만으로 더더 행동을 하게 될지, 너희들이 도대체 잘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죽으면 흙으로 간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 날이 올 때에 과연 몇 명이 휴거가 될지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고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레메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고 마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그모진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고통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참 우리의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묶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그 모든 그 고통을 주님은 다 해결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고통하고 있고 우리는 왜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오는 모든 부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아직도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화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모르면 계속적으로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주님은 다 해결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 책임져 주셨사오니,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의 얽매인 그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모든 수고를 이제는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구원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꼭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이 영상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카라바 올랄라 카라바 샤카라바, 너희들은 들으라. 요션마 하라바타 카라바사, 너희들의 예복을 준비하라. 하라바타 코라바 샤카라바, 예복이 없는 자들은 쇼올라 알라할라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코라 아카라 오카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